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흡의 발음을 바꿔보세요. 이렇게요. 라는 강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 아, 우리가 색소폰 소리를 낼 때 나는 지금 호흡을 어떤 발음으로 이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 연주를 대부분 많이 하실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대다수는 보통 호흡을 약간 허 하고 약간 좀 이렇게 퍼지게 허, 약간 뭐, 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호흡을 이렇게 퍼지게, 색소폰 소리를 내세요. 너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 어떤, 이렇게, 아, 하는 이 발음을 내가, 오, 후, 약간 후 발음. 후, 후, 후. 후후 하고 내가 모아줘서 후, 호 요런 발음으로 해보시면 소리가 좀 많이 좀 모아지고 조금 부드러워진달까? 그렇게 변합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먼저 하 하고 불었을 때는 후 하고 불면요 불면요. 하, 후, 약간의 호흡만 내가 발음만 바꿔도 굉장히 색소폰 소리에 굉장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내가 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발음을 바꿔보신다면 훨씬 더 내가 소리에 대한 퀄리티 그 다음에 좀 내가 소리가 나가는 그런 어떤 반응 속도도 굉장히 많이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후로 또는 호로 바꿔보자 라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짝만 바꿔줘도 바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깔끔하게 후로 불지 말고 호나 후로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강의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광고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